2023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건강해선 완도에서 함께 뛰자 하나로라는 구호로 이어집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선수와 임원 등 7,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완도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선수단이 24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고 대회 결과 여수시가 종합 1위, 광양시가 종합 2위, 순천시가 종합 3위, 목포시가 종합 4위, 완도군이 종합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우리 완도군과 전남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저력을 보여주고 긍지를 한껏 높여준 그런 화합의 뿐만 아니었습니다.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바로 이곳 완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때에도 다시 뵐 수 있기를 희망을 하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남체전에 이어 제3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건강의 섬 완도에서 함께 뛰자 하나로라는 구호 아래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일간 완도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 장애인 체육 선수단이 게이트볼, 배구, 롬볼, 수영, 축구 등 21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화합하는 축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